안녕하세요. 드리멀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이 예쁜 먹거리를 만들어 볼까요? 그 전에 이거는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강이에요. 집에서 몇 분만 올라가면 이런 멋진 강이 있어요. 여기는 뭐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만 이용하는 그런 곳. 아주 보물 같은 곳이죠. 저렇게 절벽 같은 게 있고 아래로 깊이 파여 있어서 저 주변에서 사람들이 수영을 많이 하고 놀아요. 너무 좋죠? 자, 이제 목걸이 만드는 대로 돌아가서 이건 딸아이가 만들어 놓은 그 쉐이커예요. 전에 영상 올렸었는데 궁금하신 분은 설명글 참고하시고요.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해 놓은 저 쉐이커들 중에서 별 모양을 골라봤어요. 그 안에 와이어로 파츠를 만들어서 넣어줄 거예요. 와이어는 알루미늄 와이어. 직경 1mm짜리. 그거를 7cm로 잘라서 저렇게 장식을 만들어줘요. 원통 기둥형. 저는 붓을 썼거든요. 거기에 중간에서 저렇게 한번 감아주고 위에를 라운더즈 플라이어스로 저렇게 말아서 골뱅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골뱅이 말아준 길이를 똑같게 해줬어요. 그래서 둘이 딱 붙여서 저렇게 놓아줬는데 너무 귀엽고 예쁘죠? 그런데 저는 길이를 좀 다르게도 한번 해봤어요. 하나를 좀더 말아서 저렇게 길이가 짝짝이 되게. 이제 레진을 아래에 넣어주고, 그리고 와이어로 만든 저 파츠를 놓아주고, 그리고 큐빅도 넣어주고 해서 목걸이를 완성시켜 갈 거예요. 우리 음악 들으면서 쭉쭉 보실까요? 이 짧은 구잡핀을 넣어줬는데 저 마지막에 뾰족한 부분이 삐져나왔죠? 그때는 와이어 커러로 저기를 좀 잘라준 다음에 넣어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런 파츠가 있어요. 저렇게 중간에 넣어주는 거. 저것도 큐빅이 박혀있는 건데 너무 이쁘죠? 저거를 중간에 넣어주고 하면 공간을 메울 수가 있죠? 그리고 구잡핀 들어간 거 거기 보이지 않게 큐빅 하나 넣어줬고요. 자, 다 됐네요. 어떠세요? 큐빅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샤이니하니 예쁘죠? 그리고 오늘도 딸아이가 만들어 놓은 저별 모양 쉐이커를 아주 유용하게 썼네요. 안에 와이어로 파츠를 직접 만들어 봤는데 그것도 예쁘게 나왔죠? 요즘 쉐이커를 많이 하는데 저 쉐이커 몰드로 쉐이커 말고도 이렇게 예쁜 목걸이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괜찮죠? 자,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럼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에 감사하시면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